계시고요. 김병희 전 지하철 노동자 노동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사회수천 영기소 노동자 함께하고 계시고 동료노조 종교조 노조 종교조 동지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쪽에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동자 흥정당 추진 모임은 그 전에 2011년 4월경에 흥정당 가정정립을 위한 모임을 결성하고 활동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흥정당 가정정립을 위한 모임은 크게 세 차례 토론회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흥정강령과 계지강령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두 번째, 자본주의 세태와 사회주의 혁명. 세 번째,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역사적 사회주의. 그 다음에 노동자 계급의 권력장악을 위한 이행요구 등등의 공개적인 토론회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6월 1일 날 저희 그 흥정정당 강령 정립을 위한 모임 성원과 그 다음에 사도의 성원 총 28명이 사도의 정치적 해산 선언을 하면서 강령 통일과 조직 통합에 실패한 사도의 그 공동 신청을 종료한다라는 정치적 해산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선언을 해산을 하고 나서 저희는 산후 1년 당권선언에 대한 추정에 대한 1차 보고서하고 당권선언 추정 어떻게 할 것인가 산후 1년 그 당권선언에 대한 추정에 소칠자를 발행한 바가 있습니다. 예, 김영.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산후의 정치적 해산자 선언 모임 활동 이후에 7월부터 가칭 노동자 행동당 추진 모임을 결성하고 그 노동자 행정당 추진 모임은 그 짧은 기간 안에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추행, 재능해고자 원진 복직 추행과 추행 문화재 개최, 희망버스 추행, 그 다음에 구사회주의 노동자연합, 국가과학법 재판 항소심 추행, 그 다음에 비정규직 철폐 전국 노동자 대회에 참가하면서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하게 활동으로는 저희는 공개적인 이제 자본주의 역사적인 세태에 맞서서 공개적인 사회주의 운동이나 이런 부분이 공공연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공개적인 강력 토론회를 세 차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노동자 행동당 추진 모임은 총 강력한 현 계급 추행에 어떻게 그 정세에 개입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추정 방향과 내용을 담은 여섯 차례의 특권을 발견한 바가 있습니다. 혁명당 추진 모임은 바로 이제 기관지 참가 준비를 하면서 크게 혁명제를 발간했는데 혁명제의 목적은 현당의 자본주의 모습을 생장하게 풍부하고 노동자 계급 해방 투쟁의 승리의 전망을 밝히는 정치 선동의 무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회주의자 선진 노동자들이 진보정당 계량주의를 극복을 위한 투쟁의 무기로서 하는 유용한 무기로서 혁명지 참가를 세 번에 걸쳐서 발행한 바가 있습니다. 바쁜 정세대도 저희 추범에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추장의 현장에서 늘 배우시는 안전하십니다. 고맙습니다, 형제들. 앞서 반가워 들으신 것처럼 저희 노동자 혁명당 시절 이 자리 오기까지 지난 4개월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사도를 통한 단건설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 과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단건설 과업을 결코 유실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사도에서 정치적 계산 선언하고 나온 분들 몇 명 안 됐습니다. 30명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서 별로 안 좋은 것이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사도의 실패로 패배의 시장으로 대기주의로 도피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 1년 다시 반추하기를 싫어서 청산주의로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흥명당 건설이 과업까지 부정하는 이유를 범할 수는 없었습니다. 실패보다 더 나쁜 건 그 실패를
정당한 것이다. 정당한 의회를 만들어서 간과설이라는 계획을 직관적까지 규정하는 것이 더 나쁘겠습니다. 돌아가지 말고 다시 책임지는 투쟁에 나서야겠습니다. 정당한 거설 누군가는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역주 깃발 들고 분명히 일어섰습니다. 초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짓고 바람이 떨어졌습니다. 안 되는 소수의 공직들이 하나가 거절을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쪽수가 중요한 것은 원칙을 저버리지 않는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1년 바로 그런 투쟁을 해온 공식입니다. 분명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준 공식입니다. 개구리 대의를 위해 소수기를 걷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 바로 몸으로 그것을 시청하는 공직들이 여기 있습니다. 노출 활동 4개월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후과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추세 중에서 소중한 대의를 함께 들고 왔습니다. 새로 연합한 공식을 계십니다. 이 공식은 또 그 정신, 그 추세의 기운 모두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4개월밖에 안 된 조직이 풍량감 과정의 추진체를 자행하고 오늘 나섰습니다. 오늘 자본주의가 가져온 부품에 맞서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바로 고통의 근원임을 지목하면서 자본주의 그 자체에 맞서 투쟁하는 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현 지도부는 어떻습니까? 민족 총과 진보정당은 더욱더 우경하고 치닫고 있습니다. 자본당은 하나 손잡고 노동자 기업을 입주자 앞에 꼬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노동자 정치를 다 만신창이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의 위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노동자 기업 지도를 위해 위기가 그와 지금 우리는 그 지도를 위해 위기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노역추가 오늘 출범하면서 간과설 추진체를 자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지도력 위기 해결을 제2의 자기 힘으로 가장 절박한 투쟁을 가지고 부여하겠다는 저희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공지들도 바라지 않는 것 생각합니다. 그 투쟁을 가장 바로 나의 관제 우리들의 자기 힘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어도 쉽지 않습니다. 저희 노역추 공지들과 함께 투쟁 억대로 함께하겠습니다. 공지들 홍남과 거슬로 힘차게 함께 전사합시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주문 부탁하겠습니다.
때를 같이 해서 우리 노역주공기들 사로이 해산선언을 함과 함께 노동의 밤 역시 경기 지역의 일련의 동지들 후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로이를 탈퇴하고 노동의 밤을 결성해서 현재 노역처와 같은 4개월의 짧은 역사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좀 탈퇴를 함과 동시에 축도군요. 예, 매우 어려운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왜 탈퇴를 했느냐? 노동의 밤은 어떤 조직이냐? 무엇을 지향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빨리 저희들의 정체성을 잡고 향후 길을 지금 열어나가는 중입니다. 당건설을 향한 지역의 조직이다. 예비하는 조직이다. 이것을 노동의 밤 조직의 지금 자기 정체성으로 위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상균 동지 연회를 봤더니 감옥에 있는 한상균 동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기 모이신 동기들 정세를 아마 똑같이 읽으실 수 있다고 봅니다. 어렵다. 그 다음에 변화가 불쌍하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 이런 얘기가 귀에 들어오거든요. 바로 나로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하지 않으면 움직이는 게 아니야. 움직여줄 수 없다. 노동조합 운동 현장이 무너진 문제. 그 다음에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전위정당을 아직도 만들고 있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 바로 나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삼스럽게 추구 아닌 충고를 들었습니다. 노역추 동지들. 저희는 노동당 동지들은 정식 체계적인 논의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우리 노역추 동지들이 결코 당건설함에 있어서 노동의 밤 동지들과 따로 길을 걷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대단히 그거는 불투명하고 지금 구체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노동의 밤의 몫이자 저는 당건설을 한다라고 했을 때 노역시 공지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지 사로이의 공동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해산과 탈퇴선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저는 노동주동기들이 그동안 보여줬던 이 역사적 대의, 당건설의 대의만큼은 어느 동기들 못지않게 저는 그 모습을 기간 활동 속에서 지켜봤습니다. 정견스럽고 따라가고 싶고 배울 지점이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 당건설은 대의 하나만큼은 진행되지 않음을 너무나도 절실히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노동협방은 무너진 현장, 곳곳 현장의 동지들부터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정세를 따라가는 현재 이 투쟁의 전술을 어떻게, 정치방침을 어떻게 세워나갈까? 부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노역주 동지들 당건설을 추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넓은 시야와 조망, 그리하여 꾸려지는 이 정세를 움직일 수 있는 당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지들, 머리를 맞대고 아마도 치열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의 밤 동지들 결코 부족하지만 이 길을 피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노역주 동지들과 함께 힘찬 당건설을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만간 구체적으로 우리 동지들과 어깨를 맞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이신 동지들 당건설 주쟁에 힘차게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주쟁!
그 만약 혁명이 일어난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동지들한테 질문하는 건 아니고요. 얼마 전 알고 지내던 한 동지가 저한테 했던 질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동지는 혁명이 일어나면 지역에서 노동자 전투기관이자 대중수행기관인 노동자 평회를 조직하고 그것을 통해서 노동자 권력을 수입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한 활동을 가장 앞에서 열심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원칙적이고 당연한 말이라서 조금은 껄쭉하긴 했지만, 그리고 아직까지 그 동지는 그것의 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연쇄 노동자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노동자 공부는 아니고요.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자본주의 체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노동자들은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탄압을 왜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바는 무엇인지에 대한 공부들을 서로 함께 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많은 동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본의 운동공식인 M, C, M 다시에서 다시를 철폐하는 투쟁으로 이제는 전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자본주의 체제가 아닌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동지들이 스스로 사회주의를 이야기하고 있고 혁명을 이뤄올리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아닌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혁명적 지도력의 부재,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은 그동안 그 동지들이 보고 배워왔던 것은, 그리고 노동자 정치 세력화라고 했던 것은 의회주의와 대리주의, 그리고 개그협조와 얼룩진 진보정당 운동으로 이해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그 동지들이 계량주의 지속으로 배출되는 그러한 결과들을 대풀이해왔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업은 노동자의 학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이미 옛말이 되어버렸죠. 파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계급적대와 자본주의 철폐를 하는 그 무엇이라는 경험과 교훈이 아니라 협조와 타협과 양보라는 그러한 쓰레기들만을 배우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지금 당장 우리가 여기에서 혁명정당을 건설해내어야만 한다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주객관적 정세는 우리에게 혁명정당 건설, 그리고 계급투쟁의 전면화, 그것을 통한 자본주의 철폐와 사회주의 건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미 지난 세기, 지난 시기 동안 전 세계적으로 전개된 혁명투쟁의 그 쓰라린 패배의 전철을 또다시 반복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남한 사회에서 그동안 사회주의 운동은 쓰라린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더 이상 꼭 감춰둬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숨겨둬서도 안 됩니다.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혁명정당을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해서도 안 됩니다. 말로는 사회주의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자 뒤에 숨어서 노동자들의 꽁무니만을 쫓아가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기약 없이 정세가 상승하기만을 기다리거나 노동자들을 조직해서 그 힘으로 당을 만들겠다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혁명정당 건설과 사회주의 운동을 대중들에게 전면화시켜야 합니다. 주요 사안과 쟁점에 대한 입장과 방침을 바로바로 제출하고 노동자 개혁 전체를 향한 전면적인 선전선동과 대중투쟁을 광범위하게 조직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혁명정당 건설이 우리에게 처해진 가장 시급하고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노동자 혁명정당 추진 모임을 결성을 했습니다. 여기 모이신 많은 동지들과, 그리고 전국의 사회주의를 열망하고 있는 많은 동지들과 함께 노동자 혁명정당 건설과 그것을 통한 자본주의 철폐,
국민들께 바깥에서 발언을 많이 했는데 실내에 들어와서 발언하는 거는 별로 안 돼서 시선이 쫙 집중되는 이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장소로 들어오니까 이 천정도 굉장히 낮고 그리고 사실 이름도 노동자혁명당 이런 굉장히 무게 있는 이름과 이 낮은 천장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한테 느껴지니까 제가 무슨 발언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좀 저답지 않게 좀 떨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요. 예, 우선 노동자혁명당 추진 모임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투쟁을 진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단체들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뭐 물론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또 세상 왜 이렇게 단체들이 많을까 라는 걸 느낍니다. 하루에도 저희 농성장에 찾아오는 단체들이 단체 이름으로 말하자면 한 10단체도 넘고 내일은 또다시 한 새로운 단체가 5단체가 또 오고 이렇게 해서 도대체 이름도 외울 수 없는 단체들 저 사람이 어딜까 저 사람이 어디였나 이런 정도의 단체의 사람들이 많이 다녀갑니다. 말들을 이야기들을 나눠보면 사실은 물론 핵심적인 몇 가지들은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같이 무지몽매한 사람들로서는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리고 저희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한테 중요한 건 사실은 함께 투쟁해주는 사람들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거창한 이름을 걸고 거창한 강령을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바꾸겠노라 말하는 사람보다 세상을 이렇게 바꿔야 하니 우리 함께 이렇게 투쟁하자 우리 함께 하자 라고 하면서 우리 옆에서 투쟁하는 사람들이 전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1400일 넘게 투쟁하면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끝까지 가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또 다른 투쟁들이 벌어졌고 또 더 시급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으리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한번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 저희 주장하는 저희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또 한번 좌절도 합니다. 어디서 어떤 투쟁이 일어나면 그쪽으로 쫙 쏠리고 또 어디서 어떤 투쟁이 일어나면 그쪽으로 쫙 쏠리고 그리고 저희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금투쟁 끝나면 재능이다. 예, 재능투쟁 왔는데 또 다른 투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또 몰립니다. 저는 가야 할 투쟁이 있다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투쟁과 금투쟁을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주는 동지들이 필요하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동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정치정당이 저는 그러한 지도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하지만 또한 이 바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도 제가 나와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동지들이 여기 와 계신 동지들이 자기 생각과 철학을 가진 동지들이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일들을 해주지 않으면 투쟁하는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함께
일어나도 저희는 승리할 때까지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투쟁하고 올바른 성과물을 가져오고 그 성과물을 또다시 이어가게 하려면 많이 더 많이 생각한 동지들이 다른 투쟁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주고 저희에게 일러주고 함께 가자라고 얘기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투쟁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노동자 혁명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그러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서 하나의 세상으로 갔으면 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투쟁!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지 말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 20년 전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면서 자유주의라는 이름의 자본주의는 승리자로 등장했다. 공산주의의 실패는 어떠한 진보적 대안도 실현할 수 없다고 오로지 자본주의만이 승리자의 치명한 호남물이 되어 전 세계를 무자비하게 침탈하는 신자유주의자로 신자유주의로 돌려버린다. 폭발물의 뇌관처럼 정교한 공급박살에 포장되어 사회주의는 초롱당하고 사상은 정신병원으로 보내자. 이때를 놓칠 때나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하고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것은 전 세계 민족에 대한 선전포고예요. 미사일과 총탄을 앞세운 이들은 곧바로 자유미국 협정을 가위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상한 일들이 또 일어났다. 신자유주의 승리와 더불어 국제좌파들의 슬로건이 한풀 꺾일 때 시애틀에서 컴플에서 쾌백에서 멜버른에서 수백만 명의 시위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고테부르크에서 리스에서 제노바에서 그리고 지금 워싱턴 외가에서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거대한 저항운동이 일어났다. G7, IMF, EU, APEC, WTO, FTA 이 무서운 아가들은 이빨을 더욱 날카롭게 세우고 아가리를 더욱 크게 벌리고 있더라. 우리는 단 한 마리도 포획하지 못했다. 아직 완전히 포위되지 않은 이 괴물들 골간에 걸린 메드니처럼 마지막 남은 미친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들의 감당할 수 없는 욕망은 이미 너무나 앞으로 나아가버렸다. 인간의 역사를 파괴하고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를 뛰어넘었다. 인간의 문화를 파괴하고 철학과 도덕과 사랑과 눈물을 맞아도 배기 쳐버려. 무엇보다도 모든 생명과 환경과 삶을 쓰레기 덕에 묻어버렸다. 기업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풍요롭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들에게 남은 것이 라곤 먹어도 배아버리지 않는 빼앗아도 사업이 차지 않는 이윤뿐이야. 권력과 정치는 이윤이 던져주는 돈의 노라라. 아름다운 세상은 더러운 기업의 노예가 되고 말아라. 반자본주의 운동은 바로 미 제국주의에 의한 악마적 노름을 멸살시키기 위한 투쟁이. 도전 투쟁과 저항에 나선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다. 자본주의는 인간사회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더구나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가장 비합리적이고 가장 비인간적인 증거임을. 그들은 스스로 경쟁 투자과 과잉 투자를 스스로 빚더미 채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를 망치는 이 가정스러운 자본주의의 작동을 멈추게 하고자 노동자 혁명당의 자랑스러운 빛발을 들고 오늘 이 자리에 선 노동자 힘으로 결코 적당히 살 수 없다는 신념으로 노동자 계급혁명을 불량기구에 말겠다는 의지의 칼날을 노동자 혁명당 선의당 이름 앞에 빛나는 함성으로 내리꽂는다. 보라 청사 인갈표처럼 입을 거리는 민중의 분노를 한미의 부채의 능약은 바양으로 항력의 물질이 되어 도도의 불빛처럼 타오를 지니 우리는 반드시 싸워 이겨 승리의 그날을 우리들에게 가져오게 하리라. 피터리는 절규와 검은 연기를 뚫고 끝까지 실천해 나아가. 이것은 죽어가는 혁명을 되살리기 위한 우리들의 각오다. 동지로서의 이 약속이다. 꽃보다 예쁜 순정한 마음이다. 이제 우리는 혁명의 향기를 1만 번 남아져도 100만 일을 걸어가야 한다. 무척하게 살아난 용산 철거민들 불에 구운 영혼을 남고 몸매에 아주한 해고 노동자들 감지 못한 두 눈을 내 눈동자에 아로 새기고 슬퍼하지도 않겠다. 흔들리지도 절망하지도 포기하지도 않겠다. 잿더미 욕심을 막고 슬픔과 분노마저 새까맣게 지원인 얼굴로 부족관이 선집에 뚝뚝 떨어지는 맹렬한 가슴 하나로 어느 나이 할 것 없이 수십만 촛불이 도가니를 이루었던 신천한 광장을 지나 국민들의 입과 귀를 모조리 틀어막은 신문사 방송을 지나 행진하였다. 온갖 차별과 애국과 경쟁으로 내몰린 시장과 학교를 지나가고 재개발과 뉴타운과 널브라진 4대강 포크레인 3나라와 4만 달러짜리 선진국을 향해 찾아가겠다. 가는 곳마다 비정규 주가 실업자 시선문 물가와 천월세 날과 가락한 농부와 비겁고 물대포와 무책을 가리고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살 수 없는 일이 비정하고 내막한 거리로 달려나가겠다. 이것은 우리들의 꿈을 이야기하는 참으로 이유 있는 행동이다. 도무지 꿈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인간의 꿈을 그리는 생산자들이다. 꿈이 없을 때 꿈을 이야기하고 꿈이 파괴되어 있을 때 우리가 바로 꿈을 건설해야 한다. 우리는 노동자다. 그렇다. 우리가 일해서 만든 세상 우리 뜻대로 만들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우리는 세상의 모든 재화가 돈으로 교환되는 것을 거부한다. 낡은 나사목같이 버려진 혁명을 되살려 있는 힘껏 멋지게 하고자 하는 우리는 노동자다! 그렇다! 우리는 우리 되는 노동을 빼앗길 수 없으며 혁명을 포기할 수 없다. 이제 우리가 곧 너희들의 주인이다. 이것은 별거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갑돌이와 갑순이의 꿈이다. 이것이야말로 전세계 노동자들이 한몸 한뜻으로 통하는 외침이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튼튼한 어깨다. 새고도처럼 빛나는 눈동자다. 핏빛점점이 밀려오는 단풍잎 저물려 황홀한 가을 언덕에서 혁명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랑의 전부였다고 당신을 참으로 사랑하면서 살겠노라고 동기들이야 한 번뿐인 생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자. 그리하여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끝끝내 끝끝내
지어라. 감사합니다. 다음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없애서 15분 마지막으로. 예. 저희가 저 청춘남자 미팅을 시켜주더라고요. 시간이 겹쳐가지고 늦게 됐습니다. 그 두 사람을 미팅 시켜주면서 그래도 신소리 안 할 수가 없어서 2차가 했던 말을 들려줬습니다. 당신은 이 여자가 늙었을 때도 대항할 수 있겠는가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니체가 그 뒤에 덧붙인 말이 결혼제도 때문에 대형관계는 도둑들 타락이 되었다. 뭐 쉽게 얘기해서 남자가 지조를 지킬 자세히 있으면 장가가라. 혁명운동도 지조 아니겠습니까? 오래 버티다 보니까 프로젝트 혁명의 전화가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약간 객기를 부리고 1999년도에 쓴 글의 제목이 다가오는 대공황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온다고 그러면 어떠냐? 다가온다고 다가온다는 게 중요한 거지. 지나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가오는 대구가 했는데 사실은 뭐 2002년도에 일어났던 건데 다시 2003년도에 일어나고 이제 2011년도에 대충 알아본 댐이 무너지면서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대중에게 뒤쳐졌다는 느낌을 든 게 10월 15일 날이 아니라 시청광장에서 청계광장까지 행진하는 동안에 젊은 청년들이 주변에 몰려와서 문제는 자본주의다, 자본주의 갈아엎자. 갈아엎자가 뭐가 많이 안 돼요. 너무 목가적이잖아요. 노총형 구호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그 소리를 자발적으로 해주는 분들 팀에 있으면서 저희가 11월 8일 날 토론회 제목이 반자본주의 투쟁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이미 대중은 10월 달에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거리에 나섰습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대중에게 붙여달라는 느낌을 받는 게 최근입니다. 저의 이런 놀라움이 아마 계속되리라 생각을 하고 동지들과 함께 사회주의 혁명의 그날까지 같이 하고 그 성과를 내 자식과 내 동료가 누리는 걸 허용하는 것이 인간의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인간의 길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거둔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있는 돈도 졸고 있는 너 그걸 빨리 해줘야 이게 가사가 잘 돌아가는 거 아니야? 요즘 장화를 사무실에 앉아서 떡치고 있는 너 졸고 있는 너 제발 제 봉기 안 내면 갖고서 자본만 살리겠다 지나고 있고 해도 몰라 그들 옆에도 몰라 그렇다면 뭐 나만
네, 박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제는 반도체 노동자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지들과 사실은 조금 일찍 가서 어제 그 산재를 동지들하고 지금도 어딘가에 좀 모여 있는데 열심히 또 달려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오늘 그냥 흔히 얘기하는 이 노래 순서를 보태고 가겠습니다. 흘러 전해드릴게요. 정말 곳곳에 곳곳에 힘든 힘든 것들 자꾸 우리가
확실한다. 세계의 수없이 천만 인민들에게
자본주의 체제의 위치는 이미 추락할 대로 추락했다. 그러나 또한 현 자본주의 위기는 기존 노동자운동 지도분들의 정책과 실천에서 썩어 빠지고 나이가 빠진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 노동적 관료시도 불구하고 대량주의 진보정당들의 이러한 썩고 낡은 지도력을 새로운 혁명적 지도력으로 대체하기 위한 그 도안의 투쟁이 마침내 결실을 맺을 상황이다. 이와 같이 현 위기는 혁명적 사회주의의 기한을 재촉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혁명적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노동자 등급의 지도력 위기를 뜨거운 추미의 하나로 만들고 있다. 지금은 격렬한 대급전쟁의 시간일 뿐 아니라 동시에 이와 같은 노동자 등급 지도력 위기를 해결해야 할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시간이다. 오늘 노동자 혁명당 추진모임의 출범은 1987년 노동자 투쟁 이래 이땅 노동자 계급이 자본과 권력의 타락을 뚫고 전진해온 위대한 도정에 함께해온 나란 사회주의 운동의 새로운 혁명적 출발이다. 노동자 혁명당 추진모임은 노동자의 정치대적권을 의회주의와 대리주의, 자본가 정당과의 계급협조로 매우 후퇴시킨 진보정당 운동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으로서 노동자 혁명당을 이 땅에 깊이고 세워낼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 혁명당 추진모임의 출범이 노동자 기급의 가슴 속에 노동자 권력을 향한 열망을 다시 불지필 천대 희망으로 다가가도록 하겠다는 결의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우리의 결의는 그동안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자 기급 운동 속에서 대담하게 사회주의 강령을 내걸고 공공연한 사회주의 운동을 펼쳐내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 노동자 혁명당 추진모임의 출범은 서클주의 조합주의를 믿고 새로운 강동의 단계를 열어주시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다. 또한 사회주의 노동자 혁명당을 내걸지만 강령과 실천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노동자 운동 뒤에 자신을 숨기고 살 뿐만은 노동조합 배후 정치와 확고한 단절을 이뤄내겠다는 결연한 자기선언이다. 노동자 운동의 새로운 지도자가 한다. 새로운 대안 지도력으로 독설 노동자 혁명당 건설 그 길에 노동자 혁명당 추진인 동지들은 헌신적으로 선대해서 힘차게 수행할 것이다. 이 결의를 오늘 노동자 혁명당 추진모임 출발 선언에 담아 노동자 개혁 앞에 엄숙히 밝힌다. 2011년 10월 29일 노동자 혁명당 추진 모임. 전 세계 노동자 계급과 혁명적 공산주의자들에게 보내는 국제연대 메시지. 우리는 지금 쇠퇴기 자본주의의 막다른 길 목에서 수백 년 유지해온 체제가 단말만적 고통 속에 마지막 숨을 거두려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세계 대공황을 넘어 노동자를 포함한 인류를 야만의 삶으로 몰아넣고 전쟁과 파시즘 그리고 기어와 생태계의 파괴를 통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으로 나아가고 있다.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하려는 자본주의 체제의 단기적 처방이 국가 부채와 긴축, 실업과 정리해고, 복지의 파괴 등으로 이어지지만 그것은 더 큰 파국으로 가는 수순일 뿐이다. 이와 같이 노동자 계급에 대한 자본의 전면적 공격은 필연적으로 인간답게 살려는 노동자들의 분노와 저항을 불러일으켜 곳곳에서 계급투쟁이 격화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고양되고 있는 노동자 계급의 투쟁은 전 세계로 확산되어 68혁명과 같은 반격투쟁으로 나아가 혁명전환을 방불케 하고 있다.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의 긴축 반대 투쟁, 북아프리카 중동의 민주화 투쟁, 칠레의 공공교육 투쟁, 미국의 월가 점령 투쟁,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노동자 투쟁, 그리고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제 공산주의라는 대한사회가 인류의 단순한 희망과 꿈이 아니라 역사발전의 물질적 필요성이며
우리가 실현해야 할 역사적 과제임을 일깨워주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세계혁명을 향한 물질적이고 객관적인 조건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세계적인 노동자 계급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스주의 올바른 원칙과 전망을 세우면서 노동자 계급과 함께하려는 공산주의자의 조직인 당을 건설할 주체적 조건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오늘 우리는 세계혁명당이라는 새로운 인터내셔널의 건설을 향한 역사적 과제를 움켜쥐고 한국에서 공산주의자의 조직은 당을 만들려고 모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 세계 노동자 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의 공통적 흐름이기 때문에 세계적 연대를 통해 토론하고 소통하며 공동강령을 마련하고 세계혁명으로 나아갈 것을 적극 제안한다. 세계혁명당 건설 만세, 전 세계 노동자 계급 혁명적 투쟁 만세, 전 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 2011년 10월 29일 노동자 혁명당 주진모임.